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 성장 동력이었던 포항 영일만항이 물동량 감소로 애물단지로 변해 있습니다. 다행히 올해부터 물동량이 회복될 것으로 보여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동남아시아로 갈 선재가 실린 컨테이너를 옮기고 삭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걱정거리가 된 영일만항의 물동량이 올해는 회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일만 신항이 목표로 잡은 컨테이너는 13만 개로 최저점이었던 지난해보다 43%나 많습니다. 일단 오는 29일 베트남 태국 항로가 개설되면 철강 수출품과 강원도 화력발전소로 가는 우드펠리 수입품으로 18,000여 개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20만 톤이면 컨테이너 개수로 약 한 만 개 정도의 컨테이너가 포항으로 들어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러시아로 가는 일본 마츠다 자동차 물량도 지난해 3만 개에서 올해 4만 5천 개로 1만 5천여 개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대를 거는 것은 철도입니다. 내년에 영일만항 인입철도가 개설되면 수입되는 강원도 세계 화력발전소용 우드펠릿 110만 톤 가운데 절반 정도가 영일만항을 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컨테이너 2만 7천여 개 물량입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영일만항의 물동량이 획기적으로 증대하는 이런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2020년 포항 삼척간 동해 중부선이 개통되면 영일만항은 마침내 손익 분기점인 컨테이너 20여만 개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국도비와 시비 등 영일만항 이용 선사와 물류 주선업자 등에게 지급한 지원금만 173억 원. 지원금으로 연명하는 영일만항이 애물단지에서 희망의 동력으로 거듭나길 지역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